여기서 새로운 테크닉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롱을 글러브가 밑으로 넣으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자, 엄지를 요 손잡이 있었죠?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자, 어때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해서 결 작업도 되는 거예요. 아까 곱슬이셨잖아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여기서 새로운 테크닉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롱을 글러브가 밑으로 넣으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당겨주세요. 자, 엄지를 요 손잡이 있었죠?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래서 자, 어때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해서 결 작업도 되는 거예요. 아까 곱슬이셨잖아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와, 피카는요 무한대로 여러가지 테크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결 작업도 동시에 해버렸거든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눈길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결 작업이 된 거예요. 동시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 작업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롱이 떨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22mm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자, 글러브를 밑으로 거꾸로 해요. 그래서 엄지로 글러브를 누르세요. 천천히 당겨주세요. 어때요? 오, 윤기 막 올라오네요. 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 힘껏 엄지로 밀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웨이브 동시에, 그러니까 결 작업과 동시에 네,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피카 놀랍지 않습니까? 봉이 길어가지고 네, 여러가지 테크닉이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끝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결이 굉장히 예뻐졌어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카의 덮개 아이롱의 장점이 뭘까요? 스피드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 고객님처럼 곱슬일 경우에 윤기 나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어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스피드하게 빨리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2mm입니다. 22mm를 가지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얘를 뒤집으세요. 뒤집은 상태에서 엄지로 이렇게 꾹 누르면서 뚜껑을, 글러브 뚜껑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잡으신 다음에 쭉, 와우, 네, 반짝반짝합니다. 보이시나요? 결이. 네, 이 상태에서 또 한 판 넬 더 한 번 더 할게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뒤집어서 엄지로 꾹 누르시면서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결이. 예, 이 머리 곱슬이거든요. 쭉 잡아 당기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신 다음에 자, 아까 했던 앞전에 했던 판넬하고 예, 잡아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얇게 뭐 와인딩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자, 결이 잡은 상태에서 자, 끝이에요. 마지막.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오,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자,
이 끝이 또 여기서 테크닉도 또 있다면 이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이 끝에도 뜸을 들여야 되고 이 끝에도 뜸을 들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조금씩만 2초씩만 이렇게. 그럼 빠져나오는 게 없어요. 깨끗하게 됩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이번엔 돌돌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돌돌돌 하면은 연예인 덮개로 돌돌돌 하면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컬이 탄력 있게 붙어요. 저는 피카에 이 연예인 덮개를 덮개 아이롱으로 하면서부터 스피드 하면서 굉장히 빠르고 결도 웨이브도 반짝반짝한 웨이브를 많이 얻어요. 일반 원건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빠르고. 자, 이렇게 두껍게. 그러니까 롱머리도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와인딩이 끝나요. 네. 자, 수분이 벌써 완전히 건조됐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좌측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잡으시고요. 이제 누누이 더블로 뿌리를 살려야 되는 거를 해드려서 이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3mm예요. 그래서 이렇게고, 자, 글러브는 45도.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셔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는 더블로, 네, 더블로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글러브가 이렇게 내려가면 울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신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조금씩 조금씩 잡지 마시고요. 네, 길게 잡으세요. 길게 잡으신 다음에 자, 13mm 들어가서 자, 수분 한번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3초예요.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17mm입니다.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쉽죠? 뿌리 살리기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